일단 소리는 못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파이팅! 파이팅! 잘하지. 도장까지 찍었어. 다가올 공연이 기대되는 밤이다. 드디어 공연 당일. 첫 번째 초청 공연인 만큼 모두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데. 거기 첫 등장 직전 그 장면으로 가주시니까요. 왜 그러세요? 주목해 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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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목해 주세요. 무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연출이 모이라고 하면 바로바로 모이시고 얘기를 하시면 제 소리가 안 들려요. 예. 네. 제 말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공연까지 연습을 저희가 오늘 바뀌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역시 긴장한 탓일까? 작은 실수들이 속출하는데.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건 예쁘게 보이는 것을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오고 이러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슴 아우 당황해가지고 안 되네. 가슴 아팠던. 게다가 대사 실수까지. 아름다웠던. 아이 왜 이렇게 막. 네, 결국 대사 외우셔야 돼요. 예,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가슴 아팠던. 가슴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웠던. 혹여 자신의 실수로 공연을 망치게 되지는 않을까. 단 한 번 만나는 관객들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걱정과 긴장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드디어 모두 모인 가운데 노인대학 수료식이 시작되고 4반 이옥성 마리아 최용임 이복근 오빠 모든 연습이 끝나고 이제는 무대에 오를 일만 남았다. 일단, 예, 이어서 우리 성가대, 훈민 성가대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초청 공연의 첫 무대가 시작되고 무대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단원들. 과연 오늘 공연에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데 그런데 노래가 모두 끝난 순간 대사 어디 있어 대사 내가 잊어버렸던 거 제 요구르트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소리야 이렇게 잊어버렸다 춤추다 이렇게 사랑 둘만의 사랑이 시작되었지 이렇게 둘만의 사랑이 시작되었지 맞다 이렇게 둘만의 사랑이 시작되었지 아이고 까불다가 그냥 까불다가 땄죠 원래 아 노래 대사를 대사를 깜빡했어 모두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첫 번째 초청 공연.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동작 하나하나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 신경을 집중해본다. 등록하러 왔는데 주민번호를 보더니 나보고 노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기분이 이상했어. 아니, 내 마음은 아직 18 꽃띠 마음 같은데 나보고 늙은이래. 아니지? 배우들의 대사에 공감하는 관객들. 그런 반응에 힘을 얻어서일까? 안정된 무대를 만들어가는데 평균 나이 63세. 그들의 이유 있는 도전에 관객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른다.
6개월간 계속되는 연습에도 지칠 줄 모르던 단원들. 힘들수록 서로를 격려하며 무대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내가 자꾸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 아이고 내가 늙었으니까 방에 그냥 이러고 있지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뒷방에 늙은이가 되는 거고. 일주일 내내 스케줄을 꽉 차가지고 오늘은 뭐 오늘은 노래, 내일은 댄스 뭐 이렇게 영어 이런 뭐 이렇게 촥 이렇게 해야 돼. 집에 움츠러들고 있으면 안 된다. 배우로서 관객을 만나 함께 호흡하는 즐거움을 느낀 첫 번째 초청 공연. 이들이 만들어가는 꿈의 무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